누구나 가슴에 사직서 한 장쯤은 품고 산다. 직장인 여러분 다들 공감하시죠? 몇 년 전만 해도 취준생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퇴준생으로 이름표가 바뀐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아, 그런데 여기서 퇴준생이 무슨 말이냐고요? 회사와 취업준비생을 합친 말인데요. 일단 회사에 다니고는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. 실제 우리나라 직장인 5명 중에 2명은 스스로 퇴준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. 문제는 준비가 완벽히 된 상태에서 네 발로 회사를 떠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.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는 막막한 시기에 꼭 챙겨둘 것이 바로 실업급여인데요. 앞으로는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더 완화된다고 해요. 토플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원 등록만 해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고요. 원래는 한 달에 2번 이상은 구직활동을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한 번만 해도 된답니다. 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끝난 후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발송 서비스도 잊지 마세요.